안녕하세요. 오성물류 컨설팅의 박병철 팀장입니다. 이렇게 또 일자리 공고로 찾아뵙는 거는 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번. 근데 이제 약간 좀 형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분에서 5분 짧았었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연락이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길게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뭐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것이, 최근에 저희 그 지입 가이드 계속 뭐 진행형이긴 한데 어쨌든 영상을 찍고 있죠. 반응이 꽤나 괜찮아요. 뭐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뭐 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연락도 많이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보통 연락을 주신 분들이 내가 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보통 일자리 찾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일자리 찾는 데 있어서 이 자리가 진짜인가요? 제가 이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뭐 평균적인 시세보다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어떤 질문이든지 좋으니까 언제든지 그 저희 오성물류 컨설팅 이제 플러스 친구로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입 가이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부작으로 예상은 되어 있는데, 현재 2부작까지 나오면서 혹시나 이제 맨 마지막에 다음 영상 주제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드리거든요. 그때 나는 이런 게 좀 더 궁금해, 좀 이런 부분도 알고 싶어, 이왕 이렇게 한 거 이것까지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입 가이드 2편 아래쪽에 보시면은 댓글로 마이크 상태를 조금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영상 촬영 장비에다가 마이크를 항상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하긴 하는데, 그날따라 좀 바람이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제가 야외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깨알 홍보를 네. 조금 이제 할 건데, 저희 그 왜 일을 하시, 아이고, 바람이 너무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조금 더 깔끔한 음질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날씨 상태나 아니면은 영상 장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는 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어찌됐든 네. 지입 가이드 완료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여차 저차라던가, 그리고 지금 현재 편집 중에 있지만 아직 올리지 못한 차주분들 영상, 인터뷰 영상까지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에,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으로 가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프리미엄 일자리는 5자리의 노선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일하시던 차주분들이 올리는 일자리들 때문에 차량이 이미 있는 일자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진행해왔듯이 신차나 중고차나 뭐 차량 소유자나 아무나 상관이 없는 그런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는 TU가 다 한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괜찮은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좀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현재 차량 소유자인데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정말 적절한 자리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TU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6년식 25톤 초장축 암롤 프리마, 대우 프리마 일자리입니다. 이미 차량이 있는 일자리죠. 운송 품목은 보통 공산품이 될 거고요. 출근지는 대구 경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월 한 만 킬로 정도의 운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만 킬로라고 하면은 좀 많은 수치도 아니고 적은 수치도 아니고 딱 평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 경산 쪽에 위치해 계신 분 혹은 그 인근에 위치해 계신 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무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이고요. 토요일까지 주 6일 일을 하게 됩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급여일이 마감 후 12일 결제다. 그러니까 내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달 10일에 급여가 지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특이한 특징으로는 지임료 있죠. 넘버를 빌리면 임대 사용으로 하는 한 달에 뭐 20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줘야 되는 지임료가 전혀 없다. 제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조와의 다이렉트 거래이기 때문에 물대비 자체가 제로다. 뭐 적어도 원청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수수료가 조금씩 빠지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없다. 제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고정 월대입니다. 아무리 일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1500만원은 무조건 나오는 일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구 경산 영천 하빈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당일 귀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 배차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배차가 나옵니다. 미리 저녁이나 아니면 점심 조금 지나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배차를 받으시고 난 내일 이렇게 움직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정도 일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파주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해당 일을 하신 차주분을 미리 만나볼 수도 있고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도 차량이 이미 있는 일자리인데요. 16년식 프리마, 대우 프리마 오토 상승 윙바디 차량입니다. 이 운송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그쪽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 일인데요. 출근지는 양산에서 편도로 200m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200km를 잘못 말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200m가 맞습니다. 대략 하지만 이제 탕으로 봤을 때 한 30탕 정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무 시간은 08시에서 새벽 3시까지 총 19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차주 혼자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기사를 한 명을 채용을 하셔야 되는 약간의 그런 조금 번거로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제공상으로 식사가 제공이 돼요. 중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식비로 추가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뭐 차량에 내가 기사를 태움으로써 좀 망가질 수 있지 않나 아니면은 차량 걱정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휴무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6일 일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같은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 고정 월대 똑같죠. 이 부분 플러스 알파가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차주분들께서는 100% 지게차 작업이기 때문에 운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보고 한 달 경비 정도를 좀 소문 내역을 좀 보려고 했거든요.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모하세요? 기름값 어느 정도 소모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한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다. 운행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말로만 30탕이지 30탕을 편도거리로 계산을 하면 6km 정도? 왕복을 해봤자 12km 정도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고 기사 급여 그리고 할부 제외한다라고 치더라도 순이익이 대략 한 800만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800만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TU는 단 한 대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방금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일자리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3.5톤 윙바디 15년식의 13만키로 뛰어온 차량이고요. 양산에서 그 울산, 부산 쪽으로 경남 지역을 좀 돌게 됩니다. 똑같이 자동차 부품을 운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주 5일 일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한 매출로 봤을 때 한 550만원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요. 이것도 차주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는 경비 비용, 그러니까 뭐 차량 할부, 모든 부대 비용, 뭐 부가세, 뭐 유가보증 당연히 제외죠. 그런 거 제외하더라도 경비가 한 100만원 미만 정도로 소요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산에서 뭐 이제 부산 울산으로 가실 때 이제 고정 거래처에다가 납품을 하시는 일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100% 지게차 작업을 통해서 차주는 운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한 3탕 정도를 하게 되는데 뭐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은 차주가 희망을 한다면 추가탕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450만원 순수익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일자리는 돈 내고 들어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기존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던 번호판, 보험 유율 또한 60%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득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이라던가 화주를 직접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그리고 신차나 중고차 모두 다 가능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톤 냉동탑 일자리고요. 운송 품목 같은 경우에는 어묵, 두부, 햄, 콩나물 같은 식자재 재료가 되겠습니다. 출근지는 충북 진천군 광현면에서 시작이 되고요. 신탄진 옥천 영동에 있는 대리점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충북 쪽을 계속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도 오전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5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휴무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과 그리고 법정 공휴일이 될 것 같고요. 급여로는 무제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신차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 얼마 안 남을 것 같고요. 중고차나 아니면 차량 소유자 부분이 오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가 일하는 시간이 5시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나는 조금 더 자고 쉬고 투잡을 하려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게차 운전이 조금 가능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가셔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배우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청사나 화주 그리고 기존 차주분들이 일하는 노선까지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5톤 3승 윙발입니다. 이것도 신차나 중고차 그리고 차량 소지자도 모두 다 가능한 일자리가 되겠고요. 운송 품목으로는 공산품 그리고 석고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출근지는 경산 영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산 영천에서 뭐 울산을 가셨다가 다시 대구로 오는 자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보통 배차 오더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출퇴근은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는 일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휴무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서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는 주 6일 일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600에서 1700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하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운임료가 42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차지가 추가가 될수록 기본 운임 비용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결제는 마감 후 30일,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1일에서 말일까지 일을 하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행, 맨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짐 같은 경우에 무게가 조금 있습니다. 21톤 정도 될 건데 하행하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것도 유류비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윙바디가 필요한데요. 기존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2m 이상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장점으로는 대구에서 경산 아니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일 왕복 노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뭐 5가지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 키우는 한 자리들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차후 컨텐츠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일자리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찍어볼까 합니다. 기존에 있던 차주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보면서 이런 일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다 이렇게 급여가 나온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찍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원청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이제 화주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다면은 화주 촬영까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에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규모적인 부분이나 아니 내가 저기 가서 일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화두 촬영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제 블로그상에는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우드칩 펠릿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우드칩 펠릿을 통한 그 화주 영상까지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영상도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비 차주분들 아니면은 이제 기존 차주분들이 봤을 때 이런 것까지 조금 다 드러낸다면 나 말고 우리 이제 이후에 같은 동료로 들어올 예비 차주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 지입 가이드 영상 시리즈물이 지금 2편까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부작이죠. 나머지 3편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영건 대리와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직원이 한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남직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 친구가 아마 좀 찍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영상 이전에 그 친구를 소개하는 또 영상을 또 올릴 거니까요. 좀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영상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올라가는 새로운 영상들을 바로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성물류컨설팅의 박병철 팀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